오늘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정의를 외치던 초선 의원은 중견 정치인이 되면서 변하죠. 정치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목숨 바쳐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나왔던 선교사들도 7년쯤 지나고 나면 그의 생각이 달라지죠. 자녀들 걱정하며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맙니다. 신학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였던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의 태도들이 달라지죠. 성도를 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모습도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아들 취급받지 못하였던 막내 다윗, 그것도 목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절대 권력자 다윗,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의 태도,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 올리며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며 그 권력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질 때 그때마다 스스로를 치면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였던 그 사도 바울. 그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우리의 자랑 또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서 열방에서 전쟁하여 승리할 때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다시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1절 말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따라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쇠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바뀌어 출전할 때에는 바로 추수철이 마치고 난 뒤에 모든 나라들이 추수하여 곡간이 가득 찰 때 그때의 식민지 나라에 들어가서 그 조공을 받아오거나 그것 거부하는 나라는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그 탈취물을 빼앗아 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해마다 출정 왕들이 출정할 때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출정하여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때에 이 다윗 왕은 그 출정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스스로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의 영광을 스스로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나아가서 랍바를 치고 물리칠 때에 그때에 마지막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본인이 가지고 그 랍바 왕들이 차고 있던 그 왕관, 그 왕관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승리할 때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그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윗이 이 랍바 전쟁에서는 그 전쟁의 영광을 스스로 가지며 또 거기에서의 탈취물을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그런 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왕들이 출정할 그때에 다윗 왕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었다는 것이죠. 머물면서 지병을 거닐다가 바로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랍바를 점령하고 그 랍바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2500년 전 다윗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하였던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고 나누고 축복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열방에 나아가 영적 전쟁 참여하는 것이죠. 그 전쟁 참여할 때에 쉽게 되어지지 않아야죠.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며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는 다윗, 그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승리하고 안정되어지고 영광 얻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높아졌던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2500년 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그 위치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성장하며 발전하며 또 선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투정 부리며 달라 달라 받는 것만 원하는 그런 모습도 옳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결코 옳지 않을 것이며 승리를 좀 거두었다고 해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모습 그것도 더 이상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기록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달려갈 그 길을 완주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감당할 때에 쉽게 되어지지 않고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며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달려갈 그 길을 완주하라.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을 이 의의 면류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길 완주하는 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500년 전에 다윗에게 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추적만 부리고 있는 그런 위치인지, 아직 그림마 단계를 하고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은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승리를 좀 맛불고 또 교만하여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유언과 같이 우리가 달려갈 그 길, 교만하여 높아지지 아니하고 끝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복음 전하며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